안녕하세요. 행복한 꽃 캐나다 얘기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어서 오세요. 여기는요, 제가 키핑하고 있는 키핑장이에요. 다이 두 개를 쓰고 있는데요. 옥상 관리, 옥상 다육 관리하느라고 제가 이 키핑장 아이들은 이제 일주일에 한번 오지만 그냥 바빠서 그냥 지나 얼굴 눈 맞춤도 못하고 그냥 가는 때가 많아서요. 오늘은 좀 시간이 돼서 이렇게 눈 맞춤도 하고 하엽도 대구 제거해주고 다육이 상태도 살펴보고 했는데. 다행히 키핑장 환경은 좋잖아요. 그래서 그 물음이 오거나 주저앉는 아이는 몇개안 보였어요. 사실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래도 건강한 편이라서 다행인 거죠, 저는. 근데 제가 웃긴 게 뭐냐면 옥상 다육 어제 비 와서 완전 뭐물 때문에 엄청 걱정을 했잖아요. 아이들 비가림 해주느라고.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아이들 얼굴이 다 말라 있어요. 세상에나. 여기는 지금 물이 고파요. 물이 고파서 제가 하엽 제거하면서 다육이들 얼굴을 만져봤거든요. 그랬는데 여기는 물이 고프다. 이게 웬일이야? 여기 보면 말랑말랑해요. 지금 물이 없어서 아이들은 힘이 없어요. 다육들이. 그래서 물을 지금 주려고 호수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이제 지금까지 키워본 결과 키핑장에서는 이제 처음 키워보는 거예요. 이번에 여름을 처음 나는 건데요. 그 집에서는 옥상에서는 물을 제가 비 맞추고 뭐 그러느라고 습도가 높고 날씨 뭐 기온도 워낙 그 뜨겁잖아요. 옥상은. 근데 여기 키핑장은 이제 환풍도 잘 되고 통기도 잘 되고 차광도 잘 해놔서 뭐 그렇게 습도가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시원해요. 지금 이 시간이 한 5시 정도 됐는데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다육들이 아주 잘 적응하고 잘 있어줍니다. 오늘은 여기 있는 아이들 물을 줄 거예요. 근데 물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여기 그 만져봐서 물 고픈 아이들만 주고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이 되는데 사실 어제는 제가 비가 그렇게 많이 와서 다육들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그물 조금 먹이려고. 근데 여기는 물이 고파서 물을 주게 되네요. 이거 보세요. 요런 애들 제가 봤어요. 근데 물이 너무 고파요. 그래서 이게 물을 주는데 다 주는 게 아니라 골라가면서 줄 거예요. 이거 지금 큰 아이들 대품이 있는데요. 이 아이들 지금 물이 엄청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물주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끝에 있는 아이들 이거 대품. 제가 하엽을 다 띄었는데 하엽 띄면서 아이들이 이제 딱딱하지 않으니까 부드러우니까 하엽 뛰기는 참 좋아요. 좋은데 물이 목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을 여기 있는 아이들 창다육이거든요. 창들은 이렇게 물을 뿌려주고 갈 겁니다. 이렇게 봐서 상태가 그러니까 그 분민이들은 안줄 거예요. 저 앞쪽은 지금 분민이들이 있거든요. 저앞 테이블은. 근데 여기는 창들로 제가 진열을 해놔서 창들 하엽 뛰면서 보니까 아이들이 물이 다 고파서요. 이렇게 물을 뿌려줄 거예요. 이게 뭔 일이죠? 같은 다육이라도 이렇게 환경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키우는 게. 제가 만져보고 여름이라고 해서 단수를 시키면 그냥 막 물을 가을 올 때까지 단수시키면 안 되는 게왜 그러냐면 뿌리가 죽더라고요. 너무 물을 말리니까 뿌리가 말라서 고사해요. 그래서 찬바람이 부르면 거기 밑에 부분에서 살을 내고 애들이 이제 살려고 새뿌리를 내거든요. 그래서 새뿌리를 내서 다시 살아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작년 여름에 물을 거의 굶겼어요. 옥상 다육은 작년에 키핑을 안 했기 때문에 옥상에서만 키웠는데 물을 굶겼더니 아이들이 그뭐 죽은 아이들, 그러니까 상태가 이상한 아이들을 뿌리를 봤어요. 그랬더니 가을에 봤더니 세상에는 뿌리가 다 고사돼 갖고 새 뿌리가 다 나오는 걸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여름이라고 무조건 단수가 아니라 여러분 가서 단수시킬 아이들은 단수시키고 그리고 물 줘야 될 아이들은 물을 이렇게 먹여야 된다는 거. 그것도 이제 골라가면서 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제가 만져보니까 이런 프라다예요. 이게 프라다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물이 말라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주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흔들어 보면 이런 아이들도 물 주고, 가이아거든요. 이 아이가 가이아예요. 가이아는 아주 딱 짱짱해서 물주는 물을 안줄 거고, 여기 제니퍼, 이 아이 제니퍼거든요. 이 아이는 제가 만져봤더니 물을 먹어야 될것 같아서 물 주고요. 그다음에 이런 아이도 이런 아이, 이런 다육들 물이 이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대보면 알 수가 있어요. 짱짱하게 움직이지 않냐, 아니면 부드럽게 잘 움직여주냐에 따라서 얘들이 물이 있다 없다를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를 그렇게 결정해서 주는 건데요.
지금 여기 보면 샴페인 이런 아이들도 좀 보니까 잠깐 수도 좀 놓을게요. 보면 이런 아이들 좀 먹어야 될 것 같고 이런 아이들 괜찮고 좀, 그러니까 이렇게 여름에는 그 필요한 아이들을 왜 물 고픈 이런 아이들 물 고파요. 지금 말랐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안 고프고 이렇게 지금 한 손으로 제가 핸드폰을 들고 있어서 지금 만져서 해야 되는데 그건 못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물을 이제 관리를 해주는 거죠. 키핑장 다육들은 옥상 다육들은 비를 너무 많이 맞아서 비닐로 막 덮어주고 어제 그 난리를 제가 난리통을 겪었는데 오늘은 키핑장에 와서 물을 주네요. 물고픈 아이들을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도 군민이들은 안 줘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상아이들 물고픈 아이들은 물을 주고 가려고 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몬따니아예요. 얘도 물 고파서 이렇게 주고요. 얘도 큰 아이들 이렇게 주고 쟤 주면 안 되는데 가위야 주면 안 되는데 좋네요. 이런 아이들 여기 아라베스크 이 아이가 아라베스크예요. 주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만져봐서 이런 아이들 수정도 괜찮고 이런 아이도 괜찮고 이렇게 만져가면서 물 필요한 아이들은 이제 뿌려주면서 물을 저기 끝에 보면 앙무 그 사랑무 있잖아요. 사랑무도 줘야 되고 앙무도 줘야 되고 구민이들도 봐서 물 필요한 아이들은 조금씩 주고 갈 거예요. 갈 거고요. 이쪽에 지금 보면 여기도 이제 다 물이 빠져서 이렇게 초록이가 다 됐고 먼지 같은 게 막 잔뜩 묻었네요. 이런 거 잘 털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얼굴에 먼지 같은 게 막 묻어있어요. 여기 휴면하는 아이들 애원염석하고 여기 애원염석 아이 두드리 그리고 라울 이런 아이들 물 안 줄 거고요. 보시면 화이트 그린이도 지금 자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물 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여기는 조금의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만져보고 얘도 좀 먹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이런 아이들 이렇게 상태 보면서 봐가면서 이렇게 줘야 될 아이들은 주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안 주고 이렇게 만져가면서 할 거예요. 이쪽에도 지금 제가 키우는 다육들이고 여기는 이제 분재형 와 얘도 물 필요해요. 지금 입장이 쪼글쪼글하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줘야 돼요. 이 앙무나 사랑무 그 다음에 앙무큼 이런 아이들이 물을 참 좋아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여름에도 이렇게 주거든요. 이런 데서는 키핑해서 키우시는 분들 주고 베란다에서도 물마름이 좋으면 이렇게 봐서 아이들 물 조금씩 먹이는 게 좋아요. 아예 단수시키는 것보다는 그냥 조금씩 물 먹이는 게 좋고요. 어제 옥상에서 제가 그 물 때문에 그 난리를 겪었는데 여기는 이제 물이 없어서 지금 물을 주고 가는 아주 정말 극과 극이네요. 그쵸? 극과 극이고 빛감 너무 예쁘죠. 여름이라도 정말 예쁩니다. 이렇게 물을 줘서 물을 묻어서 아주 더 화려하게 이렇게 빛감을 내고 있고 여기는 이제 이쪽으로 와서 군민이들 보세요. 군민이들은 이렇게 지금 풍성하게 아주 초록이로 많이 거의 다 바뀌어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렇게 보면 러우가 뭐 약을 뿌려줘야 될 것 같은데 깍지가 있는 것 같아요. 러우 깍지약을 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약 좀 가져올 걸. 또 사장님께 조금만 빌릴까? 그 조금만 빌리면 다 주실까? 깍지가 여기 러우에서 아까 저기서도 발견했는데 여기도 깍지가 하얀 벌레 같은 게 보이는데 여기 가운데 여기에 그죠 여러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깍지가 하나 둘 보이기 시작하면 옮겨갔거든요 옆으로. 그래서 이제 물은 많이 이렇게 빠져 있어요. 빠져 있는데 이제 가을 되면 이제 다른 아이들로 다른 색깔로 다 바뀔 거고 여기도 진짜 자세히 본 거는 언젠지 오늘 이제 간만에 여유가 생겨서 이렇게 왔는데 오늘 물 줘야 돼요. 여기 분미들은 뭐 물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만져보니까 이 앙무는 줘야 돼요. 이 앙무는 쭈글쭈글 하거든요. 여기 앙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루비 틴트나 이런 아이들은 살짝 웃자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웃자람이 이렇게 있죠.
가을 되면 진짜 예뻐지잖아요. 리프틴트. 이 얼굴은 다른 얼굴이 되죠. 그래서 구미니들 제가 키우는 키핑장애 다육들을 이렇게 잘 있어요. 와, 근데 옥상에서 그렇게 보내는 아이들을 매일 한두 개씩 발견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 키핑장 아이들은 그런 게 없으니까 너무 좋네요. 그래서 그만큼 다육이 키우는 거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그 환경에 맞춰서 키워야 되고, 여름에 보내는 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여기 농원에서도 여름에 보내는 아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엌 잡고 울지 마시고 보낼 때는 쿨하게, 그리고 다른 아이 또 예쁜 아이 있으면 또 입양시켜서 키우시면 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육생활 하시면 되세요. 오늘은 이렇게 짧게 키핑장 소식, 오늘은 창아이들은 이제 물을 주고 가야 됩니다 라는 제목을 두고, 어제는 이제 물을 가리느라고 제가 막 걱정해서 그 발을 동동동 부렸잖아요. 비를 엄청 많이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려가지고. 근데 오늘은 이렇게 또 키핑장 와서 물이 없는 아이들, 물고픈 아이들 또 물을 주게 됩니다. 이게 뭔 일이지? 다른 나라, 딴 세상에 온 것 같기도 하네요. 기분이 이상하네요. 오늘 이렇게 짧은 영상 여러분 키핑장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도요, 즐거운 저녁 식사도 하시고 시간도 보내시고 건강 챙기시고요. 그렇게 해서 여름 잘 나면 되겠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행복하고 현아다육이었어요. 저는 여기까지.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